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신트 검색 서비스 크리미널 IP에서 위도하고 경도 정보들, 그러니까 위치 정보들이죠. 그 정보들을 가져오고, 그 다음 기타 정보들도 이제 다 가져오고 난 뒤에 그것을 지도에다가 좀 표시하는 네, 그런 기능들을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이썬에서는 이제 이 폴리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도를 표시하는 그런 라이벌이고, 우리가 데이터 분석이나 그런 거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뭐 국내 CCTV 위치들이 뭐 어디 있냐 뭐 이런 정보들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지도에다가 저희가 구글 지도에다 표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결과값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 좀 갑자기 좀 생각이 났어요. 어떤 정보들 위협 정보들이 들어왔을 때 그 IP가 이제 어디에 또 위치했는가 이런 건 대시보드나 그런 것들을 좀 표시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걸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크리미널 IP의 그런 API를 사용하는 방법들은 쭉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API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은 어떤 걸 사용하냐면 이제 서머리라고 하는 이쪽 서비스에서 저희가 API 서버에서 가져올 겁니다. 이것도 앞쪽에서 제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한번 앞에 영상들을 좀 보시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JSON 파일 형태로 우리가 정보들을 쭉 뽑아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크리미널 IP의 API를 사용할 때 이쪽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데 그 서머리 정보들을 보시면은 많은 정보들을 가져옵니다. 컨트리 정보 같은 경우는 뭐 시티 정보들, 그다음 우리가 지금 현재 필요한 위도하고 경도 정보들을 이렇게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보들만을 또 가져와서 저희가 이제 지도로 표시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코딩이 좀 수정이 되는가 좀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한번 요 크리미널 IP의 정보들만 가져오는 것까지 좀 살펴볼까요? 우리가 이제 8888 구글 쪽이죠. 구글의 이제 정보들을 쭉 가져오면은 이렇게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써 있고 로스앤젤레스 구글 써 있고 그다음 위치 위도 경도 정보들이 나옵니다. 물론 요거를 이제 구글에다가 검색하면 또 위치 정보가 찍히겠죠. 예,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뒤쪽에다가 추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요게 코드들이 변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요것을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폴리엄 설치를 해 주시고 PIP 인스톨 이용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이제 추가를 할 겁니다. 다른 함수들을 만들지는 않고요. 그래서 result 값이 이제 정상적으로 나온다면 예, result 값이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크리미널 IP에서 나와서 바로 요 정보들이죠. 예, 똑같이 현재 result 값이 나오게 되면은 m이라고 우리가 명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리엄 쪽 maybe라고 하는 것을 나는 이제 뭐 생성을 하겠다. 객체를 하나 생성하는 거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속성 정보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로케이션 정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얘를 어떻게 이제 크기 처음에 나왔을 때 그런 크기 정보 같은 경우나 맥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로케이션 정보들을 저희가 이제 가져올 거죠.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요 결과 지금 현재 보면은 result적 값이죠. 그래서 요 정보들을 여기다가 하나씩 하나씩 반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케이션 정보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것을 또 복사를 해서 요 정보들을 이렇게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두 개거든요. 예, 대괄호가 이렇게 두 개여야 돼요. 이쪽 가로가 이쪽. 그래서 이렇게가 쌍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이제 속성 정보들인데 보통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이 줌, 그러니까 맵에 대한 크기를 어느서부터 이제 시작하느냐, 10 정도, 뭐 8이나 10 정도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을 이제 만든 다음에 그 위치 정보를 보고 이제 저희가 이제 맵이라고 하는 것들 전체적으로 이제 그 하고 그냥 표시를 해야겠잖아요. 그래서 폴리엄 쪽에서 이제 마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시를 이렇게 하게 될 거고, 그 표시 안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모형들로 이제 표시를 할 것이냐, 뭐 이렇게들을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로케이션 정보들을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요. 두 개. 지금 여기 이렇게죠. 이렇게 두 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팝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그 지도에서 그 위치 정보를 찍었을 때 어떤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냐. 그래서 IP 주소 정보들도 이제 출력이 되겠고요. IP 주소죠. IP 주소는 result.점 요 정보를 가져와서 저희가 이제 출력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칸 내린 다음에, 그렇죠? 한 칸 내린 다음에 국가 정보들도 저희가 가져가겠죠. 그래서 국가 정보는 이제 컨트리 정보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보 이렇게 여기까지 작성해야죠. 네, 이쪽 여기까지 작성을 합니다. 지금 가져올 때는요. 왜냐면 이건 출력이기 때문에요. 얘는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트리 정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정보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오고 싶은 것들은 다 이제 뭐 이렇게 출력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져오시면 됩니다.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세 개의 정보들, 도시 정보들까지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 정보들까지 이렇게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저희가 여기 정보들까지 가져와서 쉼표. 자,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콘 정보나 그런 것들의 기본적인 것들 그냥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이콘 형태나 이제 뭐 표시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볼륨 쪽에 아이콘은 그냥 이제 컬러가 블루인 거, 블루로 저희가 선택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는 뒤쪽에서 보시면은 나옵니다. 자, 그래서 add to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만들었던 객체 있죠? 오늘 격체 맵스. 예, 요것들을 이제 위치 정보에 따라서 예, 추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추가했던 정보들, 우리가 add했던 정보들을 세이브를 할 겁니다. 그래서 map.html이라고 하는 페이지로 해야만이 우리가 이제 좀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뭐 사진으로도 저장을 하셔도 되는데, 보통 HTML로 변환을 해서 저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페이지에서 HTML 페이지에서 가져와서 같이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가 요만큼 이제 추가가 된 겁니다. 기존 거 코드에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설정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이 되면은 업데이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맵이라고 하는 것들을 켜놨는데,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위치 정보들 이렇게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뭐 다른 IP 주소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볼까요? 악성 코드로 사용할 만한 IP 주소인데, 요것은 크리미널 IP 쪽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조금 크리미널 그 크리티컬한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된 애들이 있겠죠. 뭐 얘네들이 좀 크리티컬할까요? 자, 정보들 한번 보시면은 좀 크리티컬하죠. 그래서 요 IP 주소 같은 경우에도 위쪽에서 이렇게 입력을 하셔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하시면은 위치 정보가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블루로 이렇게 찍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요것을 이제 클릭하시면은 아까 우리가 출력을 했던 요런 정보들이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크리미널 IP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했는데, 당연히 보안적으로 사용할 만하니까 제가 요것들을 이제 우선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도화를 시키게 되면은, 저는 이제 어떤 것을 좀, 이것을 이제 아이디어를 좀 했냐면은, 여러분들 엑세스 파일 있잖아요. 우리가 아파치에서 발생하는 로그 파일들. 그래서 로그 파일들을 저희가 가져와서 그 로그 파일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출력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이렇게 코드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거는 이제 좀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우선은 그냥 실행하는 것들만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은 아래쪽에 보시면은 뭐 접근 횟수 몇개 나오고, 그다음 위도 경보 정보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각각의 이제 상위 10개 IP에 대해서 좀 출력을 했어요. 저 이렇게 출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그런 IP 정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위치 정보들을 각각으로 이렇게 한 번에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들이 어떤 위험성들이 있을 만한 정보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남기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더 아이디어를 내시면은 모든 IP 정보들을 이제 모든 앱에다가 맵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같이 이렇게 해주는 것들도 이제 코드를 좀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크리미널 IP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어떤 공격들이 들어왔을 때 특정 위치 정보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 대시보드나 그런 것들을 좀 구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크리미널 IP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하면 되게 여러 가지로 활용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도 계속적으로 연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보안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파이썬 API를 좀 활용해 가지고 같이 활용하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